와, 바다다. 와. 유만 오빠. 응? 우와, 관심 없는 척하다니 엄청 보네. 어떤 수영복이 너 스타일인데? 나는... 난 말숙이. 뭐야 우유만, 실제로 보니까 수영복 입은 것도 장난 아니지? 너 뭔가 어색해. 뭐가 진짜로 어색하게. 근데 여기 끈 풀렸다. 어디? 아, 이게 언제부터. 에휴, 칠칠 맞긴. 고마워. 자, 이제 내 차례지? 오, 그럼 자, 간다. 자, 많이 가져와야지. 아싸, 내가 이겼다. 이거 연습 게임이야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자리까지 늦게 도착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쏘기야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아, 어디가. 야, 고말수! 난 동과장님. 우유만 씨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. 알았어. 예? 아니, 취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신기해서. 신기해?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? 안 바르고 뭐해? 설마 오일도 바를 줄 모르는 거 아니지? 알죠, 당연히. 아채가. 예? 놀랬잖아. 꼼꼼히 발라줘. 아, 네. 뭐해? 네? 풀고 발라줘야지. 이걸요? 뒤에 끈을 풀고 발라야 할 거 아니야. 제가요? 아, 됐어, 내가 할게. 저 뒤에 다 발랐습니다. 그럼 앞에도 발라줘야지. 앞에도요? 당연한 거 아니야? 뭐해? 빨리 후크 채워. 네. 난 은비. 아, 뭐야. 오빠, 내 수영복이 제일 마음에 든 거야? 너 초록색? 엄청 잘 어울린다. 아, 진짜? 오빠, 나 진짜 잘 컸지? 어? 이거 은근 간지럽다. 모래가 안에 다 들어가네. 너무 크게 입었나? 응? 은비야, 뭐라고? 어? 아니야. 어때? 괜찮아? 응, 시원해. 난 민정님. 화보 찍을 때만 있다가 이렇게 간만에 입으니까 어색하다. 그때 그거 진짜 레전드였는데. 그거 봤어요? 그거랑 이 수영복 중에 뭐가 더 예뻐요? 매니저들이 원래 그런 거 정해준다던데.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뻐요. 저 워낙 피부가 약해서 꼼꼼히 발라줄래요? 네.
간지러워. 네? 아, 워낙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다시 발라주세요. 아, 네. 아, 잠깐만. 아이, 그냥 손 안 닿는 것만 발라줄래요? 난승희 씨. 수영복은 어디서 났어요? 아, 저 놀러 간다고 하니까 민정님이 협찬받은 거 하나 빌려주셨어요. 안 어울리죠? 아니요, 완전 잘 어울려요. 바다는 처음이에요? 네! 뭔가 냄새도 엄청 짜요. 저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해요. 요마님 덕분에 집 밖으로 나가보고 싶던 생각이 자주 들어요. 다행이네요. 어, 두꺼비 집 이제 좀 튼튼해진 것 같은데 손 빼보실래요? 우와! 와! 저도 이제 새 집이 생겼어요. 누가 내게 말해줬지 어둠 밤하늘에 밝은 별은 밝게 더 빛나.